수신 잘 있을란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법이지. 미쳤어 나? 이마에 도끼 달았어? 아이 무슨 나무꾼도 아니고 이걸 바늘로 쪼개? 야! 내 뛰어난 순발력으로 안 막았으면 내 이마가 이 꼴났을 거 아니야! 그 짝이 응 요거 대신에 싸가지를 달고 있으니까 글죠. 자거러 먹을 거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놈은 멍청말을 해도 현타탄 게? 뭐? 너 방금 이 박치기는 살인미수야, 살인미수.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네 폭력이 정당하다는 거야? 참말로. 아, 살인미수요. 아, 폭력이요. 아, 나가 그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박치기 한 방 더 날려버리고 싶구만. 어? 어,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접수. 이거 다 증거자료니까 건들지 말고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메, 어째서?
있을까? 응? 이제부터는 경찰이 없는디? 응? 아, 그래서 네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천방지축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구나? 알았어. 당장 서울 올라가서 고소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아, 오메야 기대대부네, 응? 겁나 기대대부라! 오메 토스타 정각, 오늘 베드로는 날도 아닌디 어떻게 하려고 그런단가? 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미안하네. 나가 촌스러워 가지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생선을 말려버려서. 할머님 때문이 아닙니다. 살인병기를 이마에 달고 다니는 누구 때문이지? 엄마? 아, 어째 유직 유직도 돼? 헐, 유직 안 갔단가? 나 겁나 기대하고 있었는디? 그래, 기대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오시네! 그 집에 못 나가서 잡아야. 아, 싫단게. 나가 뭐 달라고 근단가? 어이, 그래 그래 통춘아. 이 언니는 잘했으니까 니나 몸 안 상하게 잘 챙겨. 아, 알겠냐? 뭐든가 나도 좀 줘보소. 아, 좀 기다려봐. 알았어. 향기가 그러라고 그래야지. 아, 통화하시오. 응. 그 요번 도덕은 해봉을 지대로 맞아갖고 겁니 달아야. 한 달을 사서 보낼 건께 꼬박꼬박 챙겨 먹고. 알겠냐?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참말로 지. 그 동춘아, 그 드가부드가 바꿔달라고 아주 난리다 난리. 실례 좀 하겠습니다. 나야 박동춘, 서 대표한테 전해. 당장 배 안 보내면 불법 감금제로 쇠고랑 차게 될 거라고. 네? 왜 그러세요? 왜? 왜? 어디 이런 데다 날가둬. 방금 오강수 그 무식한 여자가 박치기로 내 이마를 두쪽 낼 뻔했단 말이야. 알아! 긴 말할 거 없고 오늘 안으로 배. 무조건 띄워. 큰 사단 날 뻔했구만. 깡순이 가가 대갈방으로 멧돼지도 잡으란디. 멧돼지. 어, 향기. 자네도 그 멧돼지 두개골 박살난 거 봤지? 아, 나 살벌했지. 살벌했지. 아, 그러자 토스타 양반. 아, 근데 배를 시방 어떻게 띄운다고 그요? 전 그게 가능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와. 아, 참. 아, 동춘이는 어떻게 된 거야? 나 쇠고랑 차게 생겼는데. 아, 스트레스. 아, 나 배 아플라 그러네. 어, 대표님. 야, 왜 이제 와? 배는 섭외했어? 어렵게 구했어요. 그 점심 먹고 배 띄운다고 했으니까 오늘 안에는 도착할지 싶은데요. 진짜? 그럼 아무도 모를 만한 안전장소 하나만 알아봐. 유백이 형님 보내시려고요? 아니, 내가 쓰물라고. 내가 형이지만 나 유백이 화나면 무섭다. 아, 예. 아, 근데 대표님 하나 잃을 게 있는데요. 유백이 형님 차 남조 형님이 계속 몰고 다니시던데. 남조, 얘 아직 차 안 갖다 놨어? 예. 아, 얘 쇠고랑을 차려고 작정을 했나, 이씨. 예. 내 이름은 남주. 남주는 원래 꿈이나 원주. 남주는 이제 인생의 남주. 유백이 내 야망의 숙주. 여, 내 삶의 일등서 일웬이 붙인 나의 일. 야, 고치셨어? 유백이 차 몰고 다닌다며! 뭔 소리야? 진지게 갖다 놨지. 거짓말 하지 마! 너 지금 어디야? 어? 이거 차 아닌 것 같은데? 유백이 차야? 나 지금 집에서 대본 보고 있거든. 내일 드라마 촬영 있잖아. 진짜지? 아무튼 너 열심히 해. 유백이 연기하는 거 보면서 틈틈이 공부도 하고. I know. Stop it, stop it, stop it. 맨날 그놈의 유백이, 유백이 아주 지긋지긋해. 아, 그래. 유백이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다 준다 이거지. 내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가지고 성공하고 만다 내가 정말. 유백이. 내 야망의 자영분. 내 야망의 쉼표 아랑이 왔어? 왜 이
어디 왔어? 아당이 기다리게 하고. 너무해, 너무해.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랑이 보고 싶어가지고 쭉 이서부터 설명고 바닥에 내가지고 시행하고 날아왔는데 너무해, 너무해. 아, 몰라. 이제 그만 갈까? 여기요. 이게 슈퍼야, 뭐야. 커피도 없고 생수도 없고. 이거 내 건데요? 너 누구야? 이 슈퍼집 아들이야? 아니요. 박 국자 섭자 아들 박동만인데요. 동만인지 똥만인지 모르겠고 이 집 아들도 아닌데 왜 다 네 거야? 이 섬에서 쥐술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나 때문에 못해서 갖고 오는 건데요? 너 꼴등이지? 네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먼저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임자야. 참. 꼴장 아니거든요? 1등인데요? 전교생 몇 명? 한 명이요. 꼴등 맞네. 아니란게요? 1등이라고요. 네 밑에 누구 있는데? 없는데요. 그래. 그게 바로 꼴등이야. 아따 꼴등 아니라길래. 어머, 동만아. 아, 뭐 뭔 일이야? 나 저 아저씨가 나보고 꼴등이라다네. 내 주스도 막 가져가면 거의. 아 뭐요? 아니 서울 간다고 일들만 어째 안 가고 여기서 애를 잡고 있대요? 아 쬐금한 게 다 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다 동마의 거 맞은 게 은능 줘요. 뭐? 아 넌 가던 길이나 가. 네가 뭔 상관이야? 상관 있지. 이 가게가 내 건께. 그래? 어쩐지 가게 물건들이 천수란 이유가 있었네. 뭐요? 엄마나, 응? 쟤는 의자가 없는 아저씨는 절대 닮으면 안 된다! 알겠지? 짠! 먼저 올라가 있죠? 오빠가 바로 따라갈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케이크야? 아 냄새! 아 뭐야 이거 완전 썩었네. 썩었어. 아. 야 최계좌야. 예. 쟤 수상하지 않아? 연예인 아니야? 그러게요. 아까 마스크 쓴 여자도 저 차에서 내리던데. 핑크빛 열애설.
야, 저 유백차 아니야? 유백이요? 맞네, 119. 맞네. 와! 깜짝이야. 와, 대박. 야, 특종이다. 당장 국장님 하셔라. 알겠습니다. 어때? 나 많이 아파 보여? 아니요. 그냥 화장 떡칠한 걸로 보이는데. 어? 그럼 안 되는데? 아, 이거 많이 아파 보여. 유백이 동정표라도 좀 사는데. 원하시면 제가 강냉이 두세 개는 나가게 해드릴 수 있는데. 미쳤냐? 새우랑 차고 싶어? 어. 여보. 아, 진짜 쓰레기다. 응, 너 쓰레기야. 야망 쓰레기. 나 빅 사고 쳤어. 야, 지금 너 사고 친 거 수습할 정신 없어.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내가 싼 똥이긴 한데 그게 내 똥이 아니라 유백이 똥이 되게 생겨가지고. 뭔 소리야? 자, 보자. 집에서 대본을 보고 있다던 네가 유백 차를 몰고 호텔로 갔구나. 유백이 차를 보고 기자들은 너를 유백이로 착각한 거고. 그렇지. 그럼 이 여인은 누구? 여름. 여름? 야! 넌 드라마 찍으러 들어간 거야? 여자 꼬시러 들어간 거야? 너 제정신이야? 일로 와, 임마. 아, 잠깐만. 아니, 진짜. 아니,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언제 오는 거야? 아, 잠시 전자 상황이 있겠습니다. 시방 선착장에 있는 톱스타 선사. 아, 연락이 왔는데 오늘 배 못 온다고 합니다. 큰께로 얼른 깡순이네로 돌아가셔야 쓰고서 전자 끝. 야, 진짜. 뭔 소리야 자꾸. 아, 목말라. 왜 그냐? 아, 배고프대? 아, 우리 순둥이가 우째웠거나. 순아, 파티콜이 어딨대? 아, 있어서 나가 사다 줄란게. 뭐요? 울지 마, 아니면 갈 데도 없음 싫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백기라는 선장님이 딱 그분 한 분인데 그분이 해외여행 갔대. 뭐? 백기라는 선장이 달랑 한 명이라는 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여그 여직도는 백길이 겁나 험해갖고 아무나 못 떠. 응? 그럼 다른 섬을 통해서 육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청작도에를 가야 목포가장 가는 큰 배가 뜬게. 서 대표님, 그럼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죠? 아유, 미안해요. 유배우님, 선장님 2주 후면 돌아오신다니까 딱 2주만 버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형 진짜! 2주, 2주 뒤에 서울 가서 두고 봐. 안 가. 그럼. 이 방, 빈방 같은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제가 묵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깡수이 내로 안 가고? 아니요. 인간 병기랑은 한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신변에 위협이 될 것 같아서요. 하숙비는 넉넉하게 드리죠. 아, 그래요. 우리 마돌이는 시방 원양어선 타고 이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아! 당신 미쳤단가! 저, 우리 마돌이 방은 안 돼야. 뱃사람들 말이 난 자리에 딴 사람들이면 본래 주인이 못 돌아온다 근단께. 아따, 번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당신은 뻥 그런 미신을 믿는단가? 찜찜하자니. 톱스타 총각, 나가 참말로 미안하네. 응? 이해해 주셔. 뭐, 알겠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시방 우리 톱스타 선상의 거치 문제로 의논할 것이 쪼가 생겼으니께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른 이장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요. 아이고, 그럼요. 여기 소라랑 멍게, 요 가리비, 그리고 요 도미한테 명복을 빌면서 많이들 잡사이. 고마워요. 자, 대물이 왔습니다. 왔다. 한말로 실하네. 지낼 곳 알아봐주시다더니 갑자기 웬 잔치입니까? 아따, 아 떡본 집에 제사 지낸다고. 아, 요라고 모인 집에 톱스타 선생 환영회도 하고 오면 좋지. 아, 이따가 사람들 다 모이면은 알아와 줄 팀께로 조금만 지달라 주셔잉. 성질이 그 복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오메, 우리 의사 선생님 맞는가? 언능 요로 요요 안거. 네. 어머, 톱스타 씨. 뭐요? 뭐요? 뭡니까? 여기 제가 좀 앉는다고요. 오메. 아이고. 아이고, 아주 우리 의사 선생님은 코미디언이랑 꽤 코미디안. 재밌죠? 아, 재밌지, 이제. 아, 정말 아주 팍팍 먹어요. 뭐더냐, 씨. 아따, 어찌하실까? 이 환영회 이 박국서 대표 더덕주가 빠져볼 만은 안 되지. 우리 동춘이 상사시라고 함께 나가 특별히 20년 된 걸로 다 준비를 했다는 게. 어이, 한잔하시오. 됐습니다. 전 청결한 공정 과정을 거쳐 제조된 술만 마십니다. 제가 의심이 좀 많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니까. 나아가 이것을 먹고 50에 우리 덕만이를 나부렀다니까. 아야, 향기야, 우리 이제 보시냐. 아, 오늘 밤에 더덕주 먹고 그냥 시체 한번 확 찌끄러볼까? 뭐 때문에 남사처럼 평생. 아, 주책이요, 주책. 아, 나 이것이 뭐 주책이 나냐. 아따, 우리 국소비 동생 번신력은 알아둬야 쓴단께. 아따, 번신이 이것은 사랑이요, 사랑. 아이고, 사랑이란 게. 남사처럼이요. 이사 선생님. 사랑 그녀. 아, 냄새.
잠깐만요. 아, 근데 네가 동춘이냐 마돌이냐? 둘 다 아닙니다, 전. 아, 톱스타 총각. 아이고, 나가 깜빡했네. 근데 나 여기 뭐 땀시 왔을까? 아, 뭐 화장실 오신 거 아닙니까? 맞다. 어쩐지 오줌포가 터질라 그랬더만. 아이고. 어쨌든 간에 박치기 한 것은 네 잘못인 게 웃는 가서 사과하고 될 거야, 알았지? 아, 박치기 해볼만 했을 게 그래. 어메 어메 울똥 까가지 작가지. 어메 요 할매 말도 잘 듣고. 자 웃는. 우리 왔네. 응? 자, 가세요. 언니. 어메, 손님. 아이고, 우리 손님 어서 오셔. 아, 어메. 어서 오셔. 만난 거 먹고 우리 맨 좀 부어보세요. 응? 아, 많이들 자셔. 아이고. 톱스타 총각. 만난 거 천진디. 조카 묵어보세요. 응? 괜찮습니다. 무엇이 괜찮요? 우리 집사도 쫄쫄 굶었는데. 굶어? 어머니 시상해. 아, 우리 성님이 남도 요리장이요. 우리 성님이 뭐 만들었다 하면 그냥 손에서 금가루가 푹푹푹 나버려. 그리고 나물도 묻혔다 하면 예술이요. 예술이지. 땀사 실업지로. 무등사 사실인데. 어머, 톱스타 총각 천천히 본 게. 다 우리 죽은 영감 같이 생길시야. 네? 우리 죽은 영감이요. 신성일이 양쪽 빰딱으로 그냥 하찮나게 때려불고도 남을 만큼 잘생겼어요. 아이고, 성님. 얼굴만 잘생겼다요. 아이고, 궁뎅이가 참말로 탱탱한 것이 예술이었지. 위로 쫙 올라붙은 것이. 탱탱하게 멋이 탱탱해 가시네야. 젖소 백가죽 마냥 푹 늘어져서 물렁물렁. 어, 물렁물렁하기는. 아, 나가 깜빡깜빡 해도 용감 군댕이는 생생 어당께? 내가 더 알대. 내가 더 오래 봤는데. 오래 보면 본다요. 자주 본 것은 난디. 그래서 그냥 굴러들어온 돌이 그냥 아주 어른 말씀하시는데 그냥 따박따박 말듣고 그냥. 같이 늙어감시롱 참말로 너무시네. 성님이 나나나 애 못 나갖고 소방받기는 배 안 가진디. 네가 하도 속삭여서 그래. 우리 용감이 척질만 안 했어도 내가 애기 벌써 낳고도 남았어. 형님이 조금만 이뻐보셔. 첩질을 허겄나. 또. 영감 되게 간지가 언젠지. 네가 들어 저쪽도 이러냐. 이쁜 것은 최다. 아주 막정결하고 말라. 자, 주목.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여 톱스타 양반이 아 다른 집에서 묵기를 희망한다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우리끼리 저 의논을 조금 해야 쓰겠는데 아, 내가 아무리 이장이라고 나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시방 요라고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아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다 묶었습니다. 여기여 톱스타 선상한테 방을 내주실 수 있는 분 손. 손. 아 손. 아따 아 손. 범에 터져 보네. 우메 참말로 아무도 없으시단가요? 우메 우메 이러지까잉. 에이, 아 손. 에이, 아이고. 여기 손. 아, 야, 아, 야, 잠깐만.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야. 아, 어쨌든 해결되어 버렸네요. 해결되어 버렸어.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게라. 예, 그래.
정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니네 집에 간대? 아, 좀. 아, 시방 이래 됐으면 그냥 모른 척 따라오면 되지. 아, 뭐 길바닥에서 자려고 그래요? 에? 사과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누가 용서해 줄 줄 알아? 아. 아이고.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나가 그 시기 한 것은 참말로 그 시기 한께 그냥 인자 그만 푸셔. 아, 또 거시기 그놈의 거시기 타령. 그 거시기 또 뭔 거시기인데? 아, 뭐 그 시기가 그 시기지 무엇이 그 시기가 그 시기냐고 묻는데요? 참말로. 거시기 금지. 정확히 말해. 무슨 뜻인지. 미안하다고요. 응? 그 바박치기 한 것은 접수. 아, 접수 개뿔. 씻으러 갔는가? 뭐해? 어메 엄마야! 뭘 그렇게 훔쳐보고 있어? 아주 상습적이구만. 아, 훔쳐보기 뭣이? 어? 이거 자르게 놔두라구만. 아니 근데 어째 자꾸 반말이 돼? 아, 너도 은근슬쩍 반말하면서 무슨. 그리고 존대란 존경해서 받들어 대접한다는 뜻이야. 오강순 씨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나와. 내 아이야. 아, 뭔 일하고 날파리 좀 많아. 아, 이젠 대놓고 보는 거야? 그렇게 멋있어? 야, 참말로 뒤져보네요. 저 그래서 말인데 그 딱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아, 뭐 그 정도로 원한다면야 살짝만. 칫솔? 아, 이것이 막 지 혼자 막 닦는 것 같으면 맞죠? 아, 이런 칫솔은 처음 못 하게요. 한번 칫솔 뭐 바꿔줄게. 한번 써볼래? 참말이요? 아따 이거. 호텔이에요. 유배경님 집에 잘 갖다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해? 뭐해? 아따. 와, 뭐야 여긴? 아, 지 아지트요. 아, 근데 어째 허락도 없이 들어온대요? 허락은 무슨? 네가 섬에 살아서 내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을 잘 모르나 본데, 난 내 이름이랑 얼굴만 되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여탕 빼고. 예예. 예. 의린 하시겠어요. 와, 이게 언제적 물건들이야? 뭐 골동품 수집해? 기타도 있네. 칠 줄 알고? 아니요. 뭐 그 짝은 칠 줄 안 돼요? 당연히 칠 줄 아는데. 네가 바람까봐 안 쳐주려고? 아따. 아, 중증이야 중증. 나의 이상형은 법은 그 영혼을 뒤흔든? 예, 전영록 오빠요. 왜요? 하, 보는 눈까지 촌스럽구만. 아, 왜 하필 전영록이야? 우리 언니가 제일로 좋아하는 가수가 전영록 오빠였대요. 나가 보는 눈이 우리 언니랑 닮았나 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영록 선생님 나이가 몇인데? 요즘 노래는 안 들어봤어? 야, 뭐 우리 언니랑 아버지가 뭐 젊었을 때 모아놓은 테이프들만 듣다 온게. 그래, 엄마 아빠는 어디 가 계셔? 육지에 계신가? 지가 두 살 때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갖고는 두 분 다 못 돌아오셨어요? 아, 엄마? 아, 그 눈빛은 뭐대? 적응 안 돼 보게? 응? 아, 민망해 필요 없네요. 나 괜찮을게. 뭐 지한테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도 있고 영록이 오빠도 있고. 아, 그러지라. 우와. 어? 나 이거 좋아하는 노랜데. 이거 한번 틀어봐. 응. 날 지켜주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네 수호신은 이거지. 이거. 아, 뭐라고요? 아, 되게 참말.
야! 너 지금 나 왜 때렸어? 나 일부러 때렸지 지금? 에? 아니 나가 뭐 달라고 일부러 때린대요? 어? 아 그저기 뭐 마주치서 한 것이 아닌디? 야 누가 마주치서를 했대? 참. 아 그건 그렇고 너 왜 내 옆에서 잠든 거야? 내가 잠들었으면 깨웠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나도 깜빡 잠들어 버렸네. 아 얼른 나가요. 응? 할머니 인나기 전에 가게. 아유 아니 솔직히 나같이 섹시한 남자가 옆에 있는데 잠이 온다는 게 말이 돼? 어? 야 잠깐만. 참말로. 아니 그 변은 허준이 돌아와도 못 그칠 것이요. 중병이게 중병. 아니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 전영록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아 참말로요? 어? 아니 그럼 만나게 해주시란가요? 아 뭐 전해만 줄게. 어떤 거시기 하는 선생님을 참 거시기 한다고. 아 뭐야 순 뻥이 아니에요 이거? 파도를 번개로 문득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생각이 나네요. 우리 마돌이가 거친 바다에서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요 노래를 띄웁니다요. 내가 남자로 안 보이니 묻지 마 말고 네 마음을 말해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사랑스러워. 묻지 만드는 지 가르쳐만 주면 내가 만들겠구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제 식사는 제가 차리겠습니다. 그 담배 새끼랑 그 새끼 스크램블 에그요. 예, 그니까 이것만 묵어서 쓰겄어? 나가 걱정돼 죽겠네. 제가 닌자 어겐이란 영화를 찍을 때 체지방 0%까지도 만들어 본 적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참에 그때 몸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죠. 할머니, 아 극장 하들들 말아 그래. 응? 톱스타 씨는 겁나 몸에 해롭지 않은 음식들만 챙겨 먹음시롱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게. 아 전 이 근처에 수영할 만한 해변이 있습니까? 예, 거시기 반대쪽에. 거시기 반대쪽? 예. 뗏목인지 모시기인지 고쳐놨어요. 쯧쯧하게. 예. 저게 물에 뜨겠어? 봅시다, 송가! 물질도 할 줄 안 갔네! 이것은 안 필요한가? 응. 이것은 안 필요한가? 요놈은 안 필요해요? 이건 서핑복입니다. 서핑복. 이쁜 세상 씨 같고 와. 다리 좀 빨리 너를 잡으러. 무슨 서핑이냐? 트긴 뜨네. 광어 회국수제, 응? 탱글탱글한 소면에 아삭아삭한 오이에 향긋한 깻잎도 불고 싱싱한 광어 한 마리를 그냥 회 뜨갑고는 하얀 속살을 한 줌 넣어서 그 위에 새콤 달콤한 양념을 부어갖고는 그냥 막 비벼부라 겁나 비벼부라, 응? 여기다가 그냥 고소한 참기름 쫙 한 방울
부하불문. 2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째 배고프면 한 젓갈 하실란가? 됐어, 안 먹어. 그리고 밤엔 손님의 숙면을 위해서 조용히 해주는 게 숙박업소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저 챙겨주고 싶은 말 아주 쏙 들어가 본단께. 실패요? 에이, 실패야, 실패. 우와, 독하구만. 어찌 스카이. 조그맣고 귀여운 꽃신 하나 하늘 선녀 뛰놀다 두고 갔네. 두 손을 꼭 모아 하나 쥐고 선녀님 오기만을 기다리네. 목소리까지 멋있으실까? 안녕하세요. 똥마니 왔구나. 똥마니가 책에 손을 베어서요. 아, 똥마니 어디 좀 볼까? 아.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상처는 언젠간 꼭 아물게 되어 있거든. 야, 감사합니다. 그래.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선생님. 왜 이러세요? 강 선생님. 절대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는 법이죠. 겁쟁이. 무시여. 어디 아픈 게요? 아닙니다. 나 자기 팔이 한 것이 영 안 좋은 뒤에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던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 보세요. 이거 뭔 일이야? 밥을 안 먹어서 그런단 게 맨날 굶은 게. 그런 것도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무시 잠을 못 자요? 이 수면제거든요. 불면증이 심한 거군요. 네, 잠이랑 밥이 보약인데 짠이여라. 수액 맞으면 나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야, 의사 선생 고맙소이. 네. 막 그러고 센 척을 하더만. 살펴가셔. 물 질러 갈라고? 야,
아이 뭐라도 쪼까 잡아보려고요. 그려라, 응? 톱스타 청아 몸보신이라도 시켜줘야지. 근데 뭘 해줘도 뭐야 말이지. 깡순아! 야? 뭐야? 나랑 얘기 좀 해요! 다들 갑자기 뭔가 수상해. 놔봐. 아따 얘기 좀 하랄게요! 뭐라니까! 야 이봐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방금 여기 뭐 넣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 서울 사람들은 라면 스프를 넣어야 좋아한다 그래서. 아 유마요! 자연이야 지켜버렸대. 우리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사람이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뭐라도 좀 먹여야 쓰겠으니까 나가 일평생 조미료라고 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여. 아무래도 내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갖고 그런갑다 싶어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에? 먹겠다고요. 밥.
그것이 참 말이여. 반붙겠다고? 독사 총각 반부가 몸에 이쁜 거, 예? 그런 복스럽게 먹은 게 얼마나 이쁘단가, 예? 원래 이쁩니다. 글쎄, 원래 이쁘지, 응? 겁나게 이쁘지? 싫어한대요? 아니. 저 닭다리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잘 먹네. 목욕물 받아놨네. 목욕물? 야, 이 뜨심을 가느라고 한숨 뜨랬단게. 아휴, 목욕물 한 번밖에 참 힘드네. 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불편해서 나가 살지 않나? 넌 나가 살 생각 안 해봤어? 난 우리 할머니랑 떨어져 사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디. 아, 이것은 약속인디 오강수표 특급 서비스니까 너무 감동하지 마시오. 자, 인자 푹 담가봐요. 아니, 내가 김치야? 이런 고무대야 몸을 담그게? 아, 못 담글 거 무대? 이것이 얼마나 좋은디? 그냥 아플 때 그냥 몸 푹 담가갖고 그냥 나갈. 그냥 해질찌개 떼쓰러다가 그냥 빡빡 밀면 그냥 때가 국수가처럼 그냥 빡빡. 그만. 알았으니까 나가. 아따. 빨리 나가. 아니, 나가네요. 나가. 나가. 뭐야, 이건. 엄마? 아유, 왜 후리 이래? 아, 살다 이런 반스 처음 보네. 야, 너 무슨 여자가 남자 패티. 나가 구해준 거네요, 이.
일어났대요? 아, 언니 씻어요, 아침 묵게. 잘했었냐, 내 마누라. 돈도 벌 만큼 벌었은 게. 나도 장가가 가지고 손주 한 개 드려야지. 그러면은 따로 받은 새학 씨는. 강순이 네 키만큼 크면 오빠한테 시집온다 그러더만. 애좀 아였었겠다. 뭐야 저 자식 진짜. 잔치가 슬 지루해질라는데. 어째? 사나이들끼리 거시기 한 번 안 하나요? 거시기요? 아이 걱정돼서 글쎄. 그냥 아무튼 도스터치 센 척만 하지. 물가에 내놓은 애 같던게.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은 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에? 아이 누구 찾아? 에헤, 나가 걔를 더 잘 알지 않겠어? 신오빠나 진배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그쪽의 자만일 뿐이죠. 사람은 상대에 따라 자신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기도 하니까요. 그럼 애디 뭐냐? 니 내한테 시집온다 그러더만은 마음 변해보냐? 너 장난친다. 장난 아니니. 미쳤어 너? 죽을라 그래? 아 언제 또 화를 내고 근데요? 아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아 뭐 설마 그 짝이 나 걱정한 것은 아닐 것인디. 확인 한번 해볼까 그럼? 오강순.